나트륨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짠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근데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으면 이 칼슘을 몸에서 흡수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뼈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기고 없어지고 그걸 하루에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뼈의 원료가 되는 칼슘이 자꾸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숙 선생님처럼 탱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자꾸 짜게 드시면 관절염 뼈가 증상이 더 약해지는 거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에 2000mg인데 한국인은 평균 2017년 기준으로 3500mg이나 여전히 높게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짜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관절 건강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니 정말 좀 억울한 게 뭐 고등어 조림, 뭐 갈치 조림, 돼지고기, 김치찌개까지 누구나 먹는 그 집밥인데 이게 관절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동안에 건강식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굉장히 뭐야 잘 좋아했는데. 이숙 선생님 자꾸 하이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절을 조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센치를 조금만 다르게 신으시면 돼요. 아, 좀 낮춰서요. 아니, 10cm, 7cm, 9cm 요거를 조금씩만 변화를 주면 무릎이랑 발목이랑 관절에 힘을 주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네네. 최대한 이제 하이힐을 신을 수 있고 오래 건강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이 높이를 조금씩 달리게 해주는 하이힐을 신되 네. 센치를 뭐 어저께는 9cm 그렇죠. 오늘은 7cm 아하. 내일은 5cm 아하. 뭐 또 모레는 뭐 7cm 이런 식으로 또 아, 이게 그래서 네. 그리고 5cm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일반 신발이나 하이힐 5cm 정도는 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신으실 때는 조금씩만 조절만 해주시면 건강하고 오래 하이힐을 좀 신을 수 있어요. 저한테는 고급 정보네요.